총선판 요동친단, 공천파동 덮어버린 조국혁 신단과 부주대사. 댓글반응. 지금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는데 야당을 심판한다는 거니 여론조사꽃 서울 수도권 전지역 121개 선거구에서 확실한 우세지역 이름을 보시며 오차범위 내 우세지역 27곳이다. 국진 우세지역은 예. 전두환보다 더 악랄하고 이명박보다 더 얍삭하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정의, 상식, 공정 대통령 공약은 떡 사 묵었는지 잊혀진 지 오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또 헛공약 난발하고 있다. 국민은 절 대속치 말고 차분하게 정권 심판해야 한다. 경제가 망해가고 검사들의 준동은 끝이 없고 서민은 죽어가는데 정치력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는 오만한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4대 50도로 기울어진 일반적인 언론 환경이 개탄스럽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윤석열 덕분에 일본은 경제가 좋아서 관광세를 추가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제는 폐망하고 우영수나 먹어야 되는 불쌍한 국민이 돼버렸네요. 윤석열 한동훈의 장밋빛. 탁구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카드 게이트, 런정석 게이트, 플러스 난교 게이트, 플러스 18평의 발언 게이트. 더 이상 민정권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러다 대한민국 진짜 망한다.